만복의 근원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성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폐역과 폐륜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묻지마 범죄, 마약의 범람, 난무하는 가짜 뉴스, 갈수록 심화되는 갈등과 증오, 어지러운 세상 곳곳에서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엄중한 시대적 물음 앞에 올바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회 자복합니다. 우리 사회의 형편이 여기까지 이른 것, 그간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무거운 위기의 징조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게 주시옵소서. 상황의 절박함을 바로 인식하는 명철을 주시고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국가적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진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표대를 잃고 표류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 담대한 전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작년 대교구가 이 도도한 부흥의 대열에 선두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주일 저희들이 성찬을 대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찢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벅찬 감격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중한 시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당회정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탁월한 지도력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목사님을 충만히 감싸주시고 신령하신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학생 질병들이 깨끗이 고침받고 기도의 제목마다 낱낱이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미하는 나사렛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큰 복 내려주시고 방송과 온라인 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